지금 우리가 일본하고 새롭게 어떤 안보 문제에서 협력을 한다 하더라도 역사와 영토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권 바뀌었다고 장병들 교육 자료가 바뀐다는 거는 안보 상황은 바뀔지 몰라도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평가는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 역사적인 기본 사실을 가지고 기술해 놓은 것입니다. 예, SBS 김태훈입니다. 저도 같은 질문인데요. 그 이번에 새로 나온 정신전력 교재 내용 중에 보면 그 일본 관련 서술에서 좀 눈에 띄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과 안보 협력을 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거는 그건 뭐 이전 정부나 어떤 정부나 다 맞는 방향이긴 한데 이번 교재에서 보면 역사 문제하고 영토 문제 서술이 아예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전 교재에는 역사 문제나 영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함께 그것도 해결해야겠지만 그것과 함께 이 안보 협력도 중시해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투트랙 이른바 예, 투트랙의 방향을 했는데 이번에는 영토 문제하고 역사 문제를 쏙 빼고 다만 안보 문제, 안보적인 협력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라고만 서술을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현재 일본 방위성 홈페이지 가보면 여전히 광개토 대왕함 레이더 조사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그 어떤 역사적 문제, 영토적 문제에 대해 가지고 아직도 그거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놔버린 모양이 되거든요. 여기에 우리 정신전력 교재는 그렇게 보시는 것은 다른 것 같고요. 광개토함 뭐 여러 가지 그 저희 한 일간의 군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지적하고 또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교재는 장병들에게 대적관을 확립하고 안보관을 확립해서 정신적 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한 정신전력 교육 기본 교재이지 어떤 역사적 사실과 다양한 논점을 다루고 있는 역사 서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역사적인 문제를 많이 짚어요. 이승만도 그렇고 그리고 뭐 산업화 과정도 그렇고 역사적인 문제를 많이 짚으면서 일본과의 역사적인 문제, 영토적인 문제만 쏙 빼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우리 장병들도 결국에는 독도 문제 등 관련해가지고 일본과 대치해야 되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도 있고 그렇다면은 이거에 대한 언급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가 일본하고 새롭게 어떤 안보 문제에서 협력을 한다 하더라도 역사와 영토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교재는 북한군과 북한 정권을 적으로 삼는 우리 장병들의 대적관 확립을 위한 정신전력 기본 교재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있는데요. 그 이전 교재에 보면은 군복 입은 시민의 개념 뭐 그런 거는 굉장히 괜찮은 포인트였거든요. 그거는 또 그것도 빠졌고 그리고 이전 정부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고 이게 정권이 바뀌어서 뭐 여러 가지 저기 정치적인 지형도 같이 변화하는 거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건 안보의 문제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군을 교육하고 우리 장병들에 대해서 장병들의 이제 교육 자료인데 정권 바뀌었다고 장병들에 대한 교육 자료가 이렇게 바뀌는 거 특히 어떤 정치 이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장병들 교육 자료가 바뀐다는 거는 군의 정치화가 된다는 그거와는 같은 거예요. 김 부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쭉 발간됐던 기본 교재를 한번 봐주십시오. 그동안 군은 필요한 내용을 가지고 장병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해왔고 만약에 이전 정부에서 그런 내용들이 빠졌다면 그런 내용들이 필요해서 이번 정부에 다시 복원된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언하고 단언하는데 만약 정권 바뀌면 또 바뀌어요. 이 장병 교육 교재는 사실과 역사적인 내용들, 객관적인 내용들을 기술한 것입니다. 이게 오히려 정치적으로 또는 진보 진영 논리 뭐 또 이런 진영 논리에서 해석하시는 것 자체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게 역사적인 사실만 객관적인 사실만 기술한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 있거든요. 곳곳에. 그래서 문제인 거고 자 보십시오. 다음 정권 바뀌면은 또 이게 바뀌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정권이 와도 딱 굳어져 있는 그 가치 중립적이고 안보를 기준으로 삼은 정신전력 교재를 만들어야
우리 군이 정권이 바뀌건 말든 상관없이 안정적인 안보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죠. 하지만 안보 상황과 대북 관계가 계속 변해가는 상황 속에서 5년마다 발간되는 장병 정신교육 교재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과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장병들에게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내용 등이 선별되는 것이고 그게 결국 정신적 대비태세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보 상황은 바뀔지 몰라도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평가는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 역사적인 기본 사실을 가지고 기술해 놓은 것입니다. 네, 다음 분.